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의원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해가 바뀌죠. 한 해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시기인데요. 북한에서는 최근 각지의 청소년들이 평양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판 보이스카웃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년단 대회 참석을 위한 행렬인데요. 2017년 이후 5년 만의 행사라고 합니다. 엄혹한 시기, 북한은 왜 지금 대회를 개최하고 분위기를 띄우는지 궁금한데요.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매체에서는 며칠 전부터 각지에서 출발한 청소년들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학습과 조직 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이 20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색색깔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들이 평양 역사를 가득 메운 채 줄지어 걸어 나옵니다. 지역별로 또 나이별로 옷을 맞춰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조선소년단 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소년단은 북한에서 만 7세부터 13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로 1946년 6월 6일 결성됐습니다. 단원들은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배우고 투쟁하자는 구호 아래 정치사상 교양을 받기도 하는데 소년단 대회는 각지 대표들을 한데 모아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는 소년혁명가 소년 애국자들의 혁명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직전 8차 소년단 대회는 5년 전인 2017년 6월에 열렸었는데요. 북한은 당초 올해도 6월에 개최할 거라 예고했지만 5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연말 전원회의도 있고 분주한 지금 이 대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 친이대로 성장할 수도 있는 소년단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소년단 창립절을 성대하게 개최하는 걸 전통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충성한 청소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웅적 미담으로 묘사하고 헌신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세대 사상 이완을 경계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당국의 의도도 행사 강행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래 세대 뭐 후대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연말에 행사를 강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북한 방송은 소년단의 역사를 조명한 특집물과 김 위원장의 소년단과 관련된 일화를 모은 기록 영화도 잇따라 내보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미사일 기지 반경 능력을 명기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침략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했다죠. 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는데 시종 강렬한 어조로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반경 능력은 다른 나라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공격 능력이다. 일본의 침략 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달라지게 됐다며 재침 군사력 증강이란 검은 뱃속을 채우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얼마나 우려하고 불쾌해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은 반드시 핵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대일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을 분석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죠.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 기도는 감싸면서 북한의 자위권 행사는 걸고 든다며 미국에도 날을 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전략무기 부문 5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요즘 북한에선 연말을 맞아서 각종 성과를 과시하는 보도가 잇따른다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치켜세우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촌 살림집과 연포 온실농장 건설, 그리고 방역위기 극복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집중 조명하기도 합니다.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들고 한다음에 달려온 인민군대 군의 부문의 전투원들은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놓았습니다. 노동신문은 핵무력 법제화가 전쟁 억제력을 대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 평가했고 화성 17형을 공개한 열병식을 언급하며 국력과 위상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평하는 등 군사 분야 성과도 집중 선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식량을 대거 수입했나 봅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쌀 3만 172톤, 밀가루 6만 596톤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쌀 수입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으로 2019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11월 북중간 전체 교육 규모는 10월에 비해 오히려 18% 줄었는데요. 유독 식량 수입만 는 건 그만큼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1월달은 이미 이제 상황이 이제 뭐 쌀 작황이 안 좋다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잖아요. 10월달에 다 수확하니까. 11월 되면서 수확 이후에 쌀값이 올랐어요. 그게 쌀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걸 불 끄기 위해서 수입을 부랴부랴 한 거죠. 유엔 세계 식량 계획도 올겨울 북한의 강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을 식량 위기 우려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남쪽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개 짖는 소리, 개나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기능을 폄하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북한이 이번 주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남한 전문가와 언론의 평가에 김여정이 나선 데는 이를 빌미로 더 큰 도발로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정찰위성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 중 한 장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교량들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보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인천 항만과 홍도 신도시 주변이 희미하게 찍혀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진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정찰위성 시험이 성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사진 공개에 대해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위성 발사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의 해상도를 볼 때 정찰위성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위성을 쏘아올린 로켓도 카메라 성능도 정상적인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김 부부장은 분명히 두 발의 위성 로켓을 쏘았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라면 고철 같은 구형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재원 등 정확한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관련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고도나 발사체, 북한의 발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로켓이 정찰위성 시험 발사였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정찰위성의 카메라 해상도 문제에 대해 김여정은 일회성 시험에 누가 값비싼 고해상도 카메라를 쓰냐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이 위성에 실은 카메라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목표물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다시 지상으로 전송받는 일련의 과정을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환경 조건에서의 촬영기 운용 기술과 통신 장치들의 자료 처리 및 전송 능력. 전문가들은 북한이 찍은 사진의 해상도만 보면 군사용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사진을 20m 해상도면은 끼울어서 찍으면 또 해상도가 20m도 안 나오길라요. 군사적 목적으로 쓰려면요. 군사적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적 체계 또는 군사 시설을 우리가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착되는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 위성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해상도 카메라로도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해상도 이외의 다른 성능, 즉 원하는 장소를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도록 제어한 것만으로도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찍으려는 것으로 카메라를 투사해서 찍는 거, 그게 그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상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그 해상도를 높여서 정밀하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실험한 거예요 이번에.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그 훌륭한 기술이고 그것을 실험했다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중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앞으로 ICBM을 고각 시험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쏜 화성 17형의 고도는 6천여 킬로미터. 고도를 높이는 대신 사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각도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소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군 당국과 국제사회는 고각 발사 시험만한 북한 ICBM이 실제로는 탄두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 목표를 타격하는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가 밑에 공기가 생기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걸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소재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거고. 김여정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순간까지 정상 교신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진입 기술에는 의문이 없다면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킬로미터 이상 비행해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ICBM 실험을 실제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화성 17형을 고각이지만은 실제 시험을 발사해서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최소 이제 만 킬로 정도는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남태평양상 정도로 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발사한다면 일본 남쪽 오키나와를 넘어 호주 인근 남태평양 바다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과시하는 단계를 넘어 정찰위성 시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도발까지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맞는 연말이죠.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송년회나 각종 모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연말 분위기는 어떨까요? 북한이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북한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저는 70년대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크리스마스를 처음 알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 호텔이나 뭐 봉화산 호텔이나 이런 호텔에 가면 그게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사는 이제 호텔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교 이런 데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저거 장식을 하거든요. 네. 뭐 징글벨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나오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산타 모형도 있고 그때는 좀 보면서 이제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왜 애들한테 저런 거짓말을 하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해 전에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SNS에 성탄절 풍경을 올린 적이 있었죠. 한산한 거리가 인상적이었다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죠. 그렇죠. 이제 북한 헌법에 보면은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를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든 종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성당과 교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장충 성당이나 봉수교회 같은 것들을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북한의 근무하는 외교관들 혹은 기업체의 외국 직원들만 이제 이러한 미사나 예배에 참석하고 일반 주민들은 종교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면 늘 이 그렇죠. 편성되는 특집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각종 시상식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와
좀 다르긴 한데요. 북한에도 12월 24일이 되면 TV에 좀 평소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양의 한 광장에서 한복에 코트를 입고 춤을 추는 청년들. 같은 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무도회들이 펼쳐졌습니다.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에 대한 함모의 종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이었습니다. 12월 24일은 바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백두산 3대 장군으로 지켜세우는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생일입니다. 이날은 북한 전역에서 경축하고 추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김정숙 동지의 혁명 생일을 돌이켜보며 묵상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두 명이 이제 강반석, 김정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반석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어머니이고요. 또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같은 경우에도 항일의 여성 영웅이라고 이제 칭해지는데 김정숙의 어떤 일대기와 뭐 활동 같은 것들은 그 아예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씨 일가에 대한 과목은 특별히 중요해서 이 과목들을 잘 못하게 되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낙인찍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주 역점을 두고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남한에서는 12월 24일에 징굴례를 부르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숙 찬양하는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먼 2줄 3일포의 메아리고 둔 건 TV에 아마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시를 읊어야 되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식의 작품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다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뭐 농장들에서 다 충성의 노래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연말 12월이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각종 이 송년회들 때문에 다이어리 일정이 꽉 차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다른 의미에서 바쁘다고 합니다. 뭐 송년회나 제야 행사는 우리한테도 익숙한데요. 지금 보이는 그 총화는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총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보면 사업이나 생활의 뭐 과정이나 결과를 분석해서 그걸 기초로 앞으로 도움이 될 경험이나 뭐 교훈을 찾는 것 이런 걸 이제 총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분기별로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나 스스로 반성도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총화 내용은 컴퓨터망에 올려 누구나 되새겨보며 분발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총화라는 말이 입에 올라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자꾸 총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직원들은 거의 이제 알아듣지 못해서 무슨 소리 하나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12월 달은 엄청나게 총화가 많은 날입니다. 주 생활 총화 있고 월 생활 총화 있고 분기 생활 총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2월이니까 연간 생활 총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총화만 조직에서 하는 생활 총화만 네 개를 12월 말에 다 해야 되거든요. 12월은 뭐 총화의 달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수행했느냐. 뭐 못했으면 왜 못했고 잘했으면 왜 잘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펜으로 다 썼거든요. 진짜 그때는 12월 달이면 어줍싸고 벌벌새도 없이 돌아간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총화 때는 비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직생활 그러니까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이제 학습 못하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업 수행 못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세 명 정도가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무대에다 세워놓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도 몇 번 비판 좀 받았습니다. 네. 그걸 여러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북한에선 이 모든 총화를 다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해를 무사히 뭐 마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총화가 끝나야 송년회를 비로소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 송년회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북한에서는
막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당 가면 조금 그 돈도 비싸고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이 좀 커서 우리 집에서 이제 막년회를 많이 했는데 막년회 분위기 보면 조금 이제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냥 물에다가 바가지 띄워놓고 두들기면서 이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가 기타 선풍금으로 하다가 2000년대 지나서 시장 도입되면서는 그 일본산 그 카라오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넣고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뭐 1년 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또 우리나라 연말 행사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재종이죠. 그렇죠. 북한에서도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 축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12월 31일 밤 평양거리 모습입니다. 재야 행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네요. 네, 북한에서는 이날 밤 11시쯤부터 불꽃놀이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경축의 이 밤.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크나큰 포부와 아름다운 희망을 안겨주는 저 축포. 이렇게 대규모로 대대적인 연말 행사를 벌이는 건 사실 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새롭게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화 혹은 풍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에는 드론 수백 대를 띄워서 밤하늘을 장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 여행이 금지되기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즐기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죠. 휴대폰으로 촬영도 하고 좀 연말의 분위기를 이제 만끽하는데 저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겠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역인 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 시간 1월 1일 뭐 12시 0시 하는 지점만큼은 정전 안 시키고 이제 그 전기를 다 보장돼서 이제 그 재야의 종소리 울리고 노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저녁부터 이제 술 마시다 나면 제대로 이제 맑은 정신에 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0시 지나니까 서로 앉아서 술 마시다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는데 입에 그 음식 물고 있다가 축하한다가 푹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 있는 게 뿜어 나와서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네. 예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좀 만날 수 있는 연말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뭐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바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남한에 와서 집사람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너무 좋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보, 설날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정말 좋은데 좋은 걸 누릴 때마다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좀 즐겁게 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쯤이면 아마 총화를 얼추 다 마쳤을 것 같은데 사실 북한 주민들 겨울에 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쁘고 힘든 와중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족들과 친구들과 잠깐의 그런 정을 나누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북한의 연말. 북한 주민들도 건강하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많죠? 통일전망대도 특별한 공연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1980년대에 출판된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북한 소설 벗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사랑, 결혼, 그리고 이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무대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2001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돼 선풍적 인기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가정입니다. 판사동지, 부디 간청해요. 제발 좀 이혼시켜주세요. 네. 북한에서 터부시되던 이혼 문제를 파격적으로 다뤘던 이 드라마의 원작은 1988년 북한 백남룡 작가가 펴낸 소설 벗. 남북 해빙기던 1992년 남한에서도 출간됐고
2001년 프랑스에선 남북한 작품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기록됐습니다. 또 재작년 영문 번역판이 출간된 미국에선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 점이 인정돼 그해 최고의 세계문학 10편 중 하나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이 북한의 장편 소설 벚 이야기가 이곳 서울 대학로에 펼쳐졌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올려졌다는데요. 그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 한복판 소극장에 처음으로 내걸린 북한 이야기 벚.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이혼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뤘던 원작의 내용 때문일까요? 일찌감치 극장 로비는 관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북과 우리가 너무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 속의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깨지면서 놀랬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고 그들의 일상은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고 그들의 말은 우리 말과 똑같고 이런 동질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반도네온의 구슬픈 선율로 그 시작을 알린 연극 벚.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리온을 간청합니다. 공장 선방공인 석춘과 성악 배우 순이.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해 가정을 이루고 딸까지 낳았지만 남편 직업에 대한 아내의 불만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그만하자요. 난 이제 당신과 또 못 살겠어요. 그만 두라. 살자고 빌지 않는다. 더 잘한다. 시장 물러가. 북한에서의 부부 생활은 굉장히 토론적이면서 전투적이거든요.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과 이런 그 것들을 또 자기의 어떤 자기 원하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는 그 부부 관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드러나서 네,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국가적 통제 탓에 협의 이혼은 불가하고 재판장 이혼만 가능하다는 북한. 이에 순이는 재판소를 찾아가 판사 정진우에게 이혼을 간청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는 생활 리듬이 통맞지 않아요. 무슨 불만이 있었겠는데 그걸 말해보시오. 북한은 좀 일상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북한에서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판사 정진우는 이혼의 근거를 조사해 나가면서 순인의 가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생기게 되고 한편으론 냉랭해진 자신의 결혼 생활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젊었을 땐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뒷바라지를 했고 다음엔 그저 남편이니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대요. 그러다 보니 남들의 아늑한 가정생활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어. 그 과정에서 순이 부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서서히 그 가족과 친구, 벗이 되어갑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중이 없이 본인의 어떤 처우를 인정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가볍게 그냥 뭐 판사가 아니라 동네 형처럼 뭐 벗으로 친구로 이렇게 얘기를 좀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판사로서가 아닌 친구, 벗의 도움에 힘입어 결국 이혼 위기 극복에 나서는 북한의 30대 부부 이야기. 호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잡았다. 부모의 손을 동시에 잡아보는 것이 무척 그리웠던 모양이라. 1970년대 오래전의 북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고 배경이 북한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좀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네. 그 의미에 오늘 딱 맞는 네.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지금 과정들을 좀 거쳤잖아요. 그렇죠. 애틋함부터 그리고 약간 좀 식어지는데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원작엔 없던 질문 하나를 던지며 그 특별했던 연극은 마무리됐습니다. 판사님, 이혼하고 다시 어딘가 다른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통일 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싱글레타? 바둥바둥. 가장 악착스럽다, 뭔가 바둥바둥한다, 좀 이렇게 라인이랄까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어. 북한에는 아글타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글타글 노력하다, 아글타글 애쓰다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아글타글. 와, 이거 이거는 진짜 다른 글자인데요? 정말 아글타글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같은 한글이 맞는지 되게 새로워요. 6.25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왔던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죠. 네, 그렇죠. MBC가 이들이 꿈에서도 그리던 북녘 고향의 모습을 가상현실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지척, 빨리 이게 지척이거든. 아, 저기만 가면 우리 고향이 살던 곳인데. 잠시 후 8시 20분 송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살던 고향은 2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북한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이 고향이라는 엄택교 할아버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일까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따뜻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는데요.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